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이더스 수박대장입니다. 저는 지금 더블이더스 본점에 나와 있고요. 저희 본점은 부천, 멀티는 인천에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 본점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용품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용품존을 좀 깔끔하게 손을 봤습니다. 정리가 좀안돼 있던 느낌인데 매무부 장관께서 무려 이틀 동안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품목별로 진열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앤더슨 살라멘더가 좀 늘었죠.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6마리 정도 있는데 내일 5마리가 나갈 거니까 또다시 한 마리만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바나는 비어디 드래곤 성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을 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사바나 이렇게 키워도 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사자 광폭 사육장에 살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조금 서럽지만은 좁게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은 아마 비어디 드래곤들이 이제 좀 많이 분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수단 플레이트부터 해서 뭐 티미카, 블루통 스킨크 베이비, 비어디 드래곤 제로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멜레온 스크린 케이지가 원래 이쪽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있었잖아요. 두 개를 다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과 펜서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어제 수입이 된 친구인데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들어온 친구인데 한 마리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베일드는 좀 가격이 저렴하지만 좀 워낙에 좀 이쁘게 생긴 게또 베일드지 않습니까? 저 대가 저기 머리 똑배기 이렇게 볼록한 거 보면은 돛단배 같기도 하고 파라사우 롤로푸스가 따로 없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제가 좀 키우면서 좀 전시 좀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게 성체급으로 좀 키워보고 싶고요. 뭐 펜서는 뭐 저쪽에도 많으니까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쭉쭉 가보면은 비어디 드래곤 성체, 비어디 드래곤 성체가 11마리가 들어왔는데 수컷들은 이제 단독 사육을 합니다. 수컷들은 파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일단 한 마리씩 다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실버텅, 위에도 실버텅, 우리 칠더기와 육더기, 실버텅. 그리고 웨스턴 블루텅이 있고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긴급하게 또 공수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여기도 이제 원래는 클라우나 가마들이 이쪽에서 살았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비어디 암컷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한두 마리 정도는 지금 예약이 될것 같아요. 컬러드 리자드가 있습니다. 컬러드 굉장히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본매장에 두 쌍이 있는데 9월동 매장에도 지금 한 쌍이 있거든요. 근데 9월동에 있는 수컷이 굉장히 떡잎이 시퍼런 아주 그냥 예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희 9월동 점장 백점장님께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좋은 걸 빼가는 바람에 거기에 굉장히 고퀄리티가 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런 소스 알려드리고요. 비어디 드래곤 암컷 있고요. 그리고 하이포 트랜슬 제로 암컷 있죠. 이쪽에는 좀 비었습니다. 원래는 다트랑 토마토 프록, 맹꽁이, 뭐 뉴트들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공실이 된 상태고요. 우리 육지거북이들, 동해르만, 마지나타들 잘 살고 있고 우리 말리 수컷과 암컷들 잘 살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역시나 또 비어디 암컷, 그리고 여기는 비어디 하이포 윗블릿 수컷이 들어가 있네요. 보통 비어디들은 이런 은신처 잘안 들어가거든요. 쟤는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건 뭐야? 에그히터가 일로 넘어왔네요. 에그히터가 지금 현재 두 마리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트레치코스 브론즈 게코입니다. 사실 이게 트레치코스가 이 친구들의 학명에 들어가는 이름인데 이종 자체가 정보가 굉장히 없어요. 심지어는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는 종입니다. 굉장히 레어한 종이고 사실 저도 처음 봤고 당연히 처음 수입한 친구들이거든요. 사육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거 크레랑. 온도도 똑같고 먹는 것도 크레랑 똑같으니까 사육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쌍으로 이렇게 있고요. 얘네가 밝아졌을 때는 색감이 진짜 완전히 황금색. 눈이 부실 정도의 황금색이 되니까 굉장히 좀 파이어업이 됐을 때 진짜 이쁜 친구인 것 같아요. 타이거 살라멘더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죠? 요런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비프록, 엠페로 뉴트, 다트프록. 엠페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엠페로가 진짜 없어서 분양 못하던 그런 품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엠페로가 늘 많은 그런 샵이 되어버렸네요. 다트프록도 진짜 분양이 이번에 너무 잘 됐어요.
다트프로의 인기가 다시 떡상을 하나 싶습니다. 노란 친구 하나, 파란 친구 1, 2, 3, 4 네 마리 남아있네요. 총 다섯 마리 남아있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크레들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입주가 돼서 아파트들이 또 꽉 찼고요. 이쪽에도 꽉 찼습니다. 여기도 크레 있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 8만원 랜덤 무프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2만원, 10만원 이렇게 한 마리씩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들어왔던 카멜레온들 이쪽에 모두 있습니다. 베일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암컷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암빌로비 암성체 펜서 카멜레온이죠. 오지베, 그 다음에 암빌로비 블루 수컷, 그리고 암빌로비 블루 수컷. 아 나오면 안 돼. 워터드래곤도 뭐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게코, 아 컬러도 여기도 있죠. 이 친구가 암컷이고요. 저 안에 있는 게 수컷입니다. 뭐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들 뭐 이렇게 있고요. 우리 두꺼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어디 드래곤 수컷 성체 시트러스 있고요. 새롭게 들어온 애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냐 그거 펜서 암성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성체. 원래 사바나가 있던 데가 여기인데요. 지금 이제 비어디 암컷 성체들 하이포 트랜슬 애들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있고 이 친구는 또 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밀키프록들, 우유개구리 밀키프록들이 이렇게 있고요. 루시토케이, 아 정말 이뻐요. 우리 매장 오시는 분들 루시토케이 꼭 보고 가세요. 정말로 이쁩니다. 그 다음에 성질 더러운 비어디 성체, 쟤는 이렇게 성질 더럽더라고요. 아 이거 안 보여드렸네. 여기 보시면은 모시프록, 사람이 만지거나 이러면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을. 왜냐면 얘네가 이제 야생에서 이끼를 닮은 그 으태를 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모시프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에서도 나무 껍데기에 붙어 있다가 누가 건든다고 이제 움직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은신술을 들키잖아요. 그래서 건들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좀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또 뭐 들어왔죠? 하이포 뭐 개코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야겠네요. 하이포 틱테일, 색감이 굉장히 밝은 틱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포 틱테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왔더라? 또 뭐 들어왔지?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들어왔는지 궁금하시면은 저희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월 마지막 날을 또 기념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서 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블이더스 본점 부천점의 간단한 변화와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땡큐.